안녕하세요, 브루입니다. 네, 오늘은 타란툴라 산란 해체할 건데요. 앞서서 우선 그 개체가 어디 사냐면요, 우리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파나마라는 나라예요. 우선 정글의 법칙에서도 나왔던 그 김병명님께서 크레이피쉬도 잡아먹고 레게도 잡아먹고 네, 닭도 잡아먹었던 나라예요. 네, 이 사진은 우선 파나마의 전경 사진이고요. 네, 원주민들이 사는 곳이래요. 이쪽은 파나마의 시티, 네, 도시고요. 네, 굉장히 이쁘지 않아요? 우선 우리나라 건축물들이랑 디자인들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식물도 야자수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이쁘네요, 디자인이. 어우, 파나마 원주민인데, 어우, 무섭네요. 네, 오늘 주인공이죠, 파나마 블런지인데요. 이 개체가 이번에 산란을 했답니다. 한번 같이 보러 가시죠. 네, 이거는 우리 파나마 블론디가 산란한 사육장입니다. 네, 1년 동안 제가 공들여서 했는데 암컷이 제 마음을 알아줬는지 산란을 해줬어요. 암컷이 순간 깜짝 놀랐나봐요. 미안해라. 저기 동그랗게 어미가 안고 있는 것이 타란툴라의 알입니다. 네, 500원짜리보다 훨씬 크고요. 탁구공만 하다고 하면 될까요? 탁구공만 해요. 저 어미가 이제 알을 지키기 위해서 잡아 땡기는데요. 방금 불다르게 살짝 했는데 네, 소심한 친구여서 이번에는 저에게 쉽게 내줬군요. 바로 타란툴라 안집이고요. 가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왜 학대를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미에게는 굉장한 미안한 일이지만 우리 피피를 위해서 제가 알집을 뺏어서 인큐베이터에 돌리는 겁니다. 네, 저는 한 마리 한 마리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우선 앞서 1년 동안 준비해 온 거기 때문에 정보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을 합니다. 이것도 만약에 잘 보완을 한다면 이랬을 겁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 이때 알집을 한번 뜯었었는데 알집이 한 번 더 감싸져 있더라고요. 와, 이때 놀랐습니다. 굉장히 견고하구나. 야, 오, 나왔습니다. 알들이 썩진 않았어요. 다행히 알들이 썩지는 않았지만 과연 부화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부화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1주에서 2주 정도 더 기간을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유정나니까 부정나니까 이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에 기포가 있더라고요. 부정란들은 안에 하얀색 기포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제가 유정란도 있는 것 같고 부정란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우선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1주에서 2주 정도 온도와 습도를 관리를 하면서 이 친구들을 관리해 줄 예정이에요. 저희 집은 사실 온도가 좀 낮아요. 제 농장보다 온도가 낮습니다. 근데 알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붙지 않고 이렇게 잘 떨어지는 거 봐서는 알들 하나하나는 굉장히 상태는 좋은 것 같았어요. 알들이 안에 두 개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빼줘야 돼요. 알집이 굉장히 견고하게 잘 지었더라고요. 알집을 잘 못 만드는 타란툴라나 어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친구한테 대견하기 때문에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자, 인큐베이터는 안에 저기 영상에도 보이다시피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요. 아래는 물을 넣고요, 위에는 스타킹 또는 양파망으로 전환식을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자기 경험대로. 제가 힘을 줘서 했는데 알집이 굉장히 견고해요. 약간 방수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예전에 물도 뿌려봤는데 방수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견고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신기하죠? 자, 알들을 우선은 확대를 해봤는데, 아, 저기 보이시는 게 하얀색 기포가, 예, 네, 무정단지라는 거고요. 알들이 좀 투명하네요. 원래는 좀 진한 색깔로 나와야 좀 좋은 것 같은데. 좀 기분 탓일까요? 지켜봐야겠네요. 그래도 뭐 부활을 잘 한다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최신 영상이나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네, 바이바이. 궁금한 거는 댓글이나 카톡을 주시면 답변을 해드릴게요.